어떻게 좀 부모님이 요즘 들어서 걱정도 많으시겠지만 또 되게 자랑스러워 하실 것도 같은데 주로 어떤 얘기를 많이 하세요, 요즘에? 요즘은 이제 집에 들어가면 무조건 물어보는 건밥 먹었냐? 그쵸. 그걸 무조건 물어보고요. 중요하죠. 그리고 다음에 스케줄 몇 시냐? 그걸 항상 물어봐요. 왜냐면 이제 저희 엄마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활동도 많고 하다 보니까 체력을 많이 쓸 거라고 네,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. 근데 이제 저의 체력을 좀 많이 챙겨주고 싶어서 빨리 일찍 자라라는 거를 강조 맨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네, 그래서 항상 다음날 몇 시냐 하고 최대한 재울 수 있는 만큼 재우려고 그걸 맨날 가장 물어봐요. 중요한 먹거리 잠자리를 제일 고민을 그렇죠. 하시는 것 네. 같아요. 그 7살 차이 나는 또 여동생이 있잖아요. 네, 네. 맞습니다. 오빠의 인기를 또 실감하고 있는지. 저희 동생은 네. 제가 원어원 하기 전에 가수인 걸 몰랐어요. 아, 네, 어려서 본인이. 몰랐나? 네. 네. 근데 제가 프로듀스 101을 하고 난 후에 알더라고요. TV만 보면, 아, 오빠다. 이걸 딱 캐치하더라고요. 그래요.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요즘 뭐 동생 얘기로는 학교에서 제 사인을 받고 싶은 그런 애들 또 그렇죠. 꿈에도 있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가끔 시킬 때가 있어요. 사인해 종이를 딱 주시고. 주자마자 오빠 사인해줘. 이러면 제가 해줘서 네, 주죠. 네. 아, 그럴 때좀 뿌듯하겠어요. 좀 뿌듯하고 오히려 더 신기해요. 네, 뭔가 그런 이제 동생이 이제 또 동생 호기심도 동생 생기고 사이에서 많이 그런 컸고 네, 하니까. 네. 애기들이 제 사인을 받고 싶다 하니까. 그래요. 아니 또뭐 다른 가수 뭐 사인 부탁받은 적은 없어요. 동생이 오빠 그러면은 와서 사무엔 하면 아니 오빠 거 말고 누구 거 해줘 이런 거 아유, 그런 적 없어요. 사무엔 엄청 네. 착한 언니 동생이네요. 사무엔